주휴수당 지급 시에 충족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두 번째는 소정 근로 기간 동안 개근을 했는지 여부, 세 번째는 그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 근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화면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총 근무 시간은 22시간이고 일주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 근로가 없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1시간을 했다. 총 8일의 계약 기간이 생기는 거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25시간, 총 근무 시간은 50시간이고 요 1주 동안은 25시간을 해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주차도 똑같이 25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요일에 4시간을 근무를 했다라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5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는 근로시간이 25시간입니다.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는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4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됩니다. 세 번째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은 충족하지만 그 다음 주 근로가 없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총 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7일 이상인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시간당 단가는 수당 지급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총 근무 일수는 작성하시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총 근무 시간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인건비 합계를 보시면 요 1번 시간당 단가와 총 근무 시간을 곱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입니다. 1주 차에는 총 25시간을 하였습니다. 2주 차는 14시간인데 14시간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으로 막아놨습니다.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주차도 소정 근로시간 종료 이후에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1만 원의 주휴수당만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 혹은 계약 기간 기준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였습니다. 자, 총 근무 시간은 15시간,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인데 그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에 따라서 사이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에 개근을 다 하였고 주에 15시간이 넘었고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